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처음엔 다들 네가? 약간 이런 반응이었잖아 다들. 나보다 더 잘 됐는데 나는 아직도 준비하고 있네 이런 맞아.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 그들이 지금 원하는 성공들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잖아. 그들을 이뤘을까? 짜잔! 너무 더워 진짜. 아, 빨리 오느라 수고했어. 야, 이럴 때 아이스크림 많이 사 먹어야 돼. 그러게 누가 사주면 참 좋을 텐데. 나는 베라. 거기가 너무 비싸잖아. 비싼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으면 성공했다고 볼 수 있나요? 아. 근데 나는 사실 메로나 뽕따 정도만 먹어도 너무 행복해 그냥. 아. 잘한다. 행복의 기준이 되게 낮다. 되게 낮다고? 성공의 기준이 되게 낮아. 난 전 국민들이 사랑하는 걸 먹고 싶어. 요즘 급격하게 행복해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 그래서 빙그레 웃고 있나? 자 오늘의 주제는 성공의 기준. 그럼 성공이란 말을 들으면 뭐가 떠오르는지. 일단 머니. 머니 최고지. 나도 사랑해. 일단 생각이 딱 나는 거는 머니랑 그리고 그냥 거기까지밖에 생각 안 나. 그냥 돈만 있으면. 아 돈으로 행복 나는 솔직히 살 수 있다. 나도. 솔직히 돈 없이 성공했다고 하는 거 사실 다 자기 위안이잖아.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뻥 뚫린다. 돈이 있으면 행복하잖아. 아 여유도 있지. 여유도 있지. 그리고 낭만도 즐길 수 있지. 인가디. 그렇지. 남들이 일할 때 노는 게 제일 낭만적이야. 그러니까 다 연결된다니까. 사실 좀 보편적으로 성공하면 떠오르는 건 한강뷰잖아. 아 그게 집. 맞아. 한강뷰. 딱 한강을 내려다보는 그게 맞아. 사실 진짜 좀 보편적인 관점에서 성공의 이미지잖아. 맞아. 우리 집은 딱 열면은 옆집이 보여. 우리 집 열면 옆 오피스텔이 보인단 말이야. 이웃집 뷰. 이웃집 너무 잘 보여. 에르메스 백을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벤츠 운전대를 잡고 개새끼 이러면서 우는 거지.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제 차인데 뭔 상관이세요? 제가 무시했다는데. 찐이다 찐이다. 나는 약간 내가 이거 질문했을 때 언니 오빠들이 다 사랑 행복 이런 거 말할 줄 알고. 아 뭐 사랑 행복이야 다 돈으로 사면 돼. 그래서 아 나라도 이런 거 해야지 이러면서 돈 집 차. 아, 다 돈이야. 당연하지. 사랑이 낮에는 농담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행복하게. 사랑이 최고죠. 사랑이 있어야 마음의 풍요가 오고. 맞아. 토끼 같은 자식들이다. 갑자기 강아지 세 마리 키우고.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그래. 성공은. 그래 내가 그냥 좀 속세적인 것 뿐이야. 그래 그냥 맞아. 그냥 봉사만 하고도 행복과 이런 걸 찾아서 성공한 사람도 있어. 그래 있긴 하지. 우리 이미 말 다 끝났지만. 근데 난 아니다. 그러면은 현실의 기준에 맞췄을 때 뭔가 내가 그래도 이거는 성공했다 현실적으로. 그건 뭐야? 얘들 나이대별로? 나이대별로 20대부터 하잖아. 20대부터? 나 취업해가지고 그냥 적당히 저금하고 적당히 즐기면서 사는 거. 안 돼, 안 돼. 그럼 벤츠 못 사. 나도. 아, 못 사지. 현실적으로 내가 벤츠를 어떻게 사. 나는 진짜 온전히 내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20대 성공을 했다라고 말을 하려면 일단 20대 초반에는 후배들이 딱 나를 떠올렸을 때 아, 그 선배 진짜 좋은 선배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여겨질 수 있는 선배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중후반 때에는 내 무기가 그래도 나는 휴학을 안 했기 때문에 나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네 그러네. 안 했으니까. 어린 나이에 이제 25세 졸업을 한다 치면은 20살 후반때 돈을 바짝 벌고 40대 후반 정도부터는 이제 지금까지 젊을 때 벌어온 걸로 조금 슬슬 즐기고 야 그 정도로 이제 젊을 때 벌자. 20대는 뭔가 초반 말고 중후반을 생각했을 때 뭐라 해야 돼? 밥벌이? 이 정도 막 크게 바라지 않는 것 같아. 내가 할 수 있는 거 어떤가에 자리를 잡고 그걸 시작할 수 있는 그 정도? 그 정도가 나는 성공이 아닐까. 20대 때 성공이란 거는 부모님한테서 완전히 독립하는 거. 나는 와, 그런 진짜 친구들을 어른이다. 진짜 그런 친구들을 보면 진짜 성공했다 느껴. 그래서 난 20대에서 난 성공했다 하려면 이제 부모님한테 돈 100원도 안 받는 경제적 독립. 집에서도 나와. 그래. 내 내가 다 하면서 샴푸도 내가 사고 비누도 내가 사고 휴지도 내가 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근데 그 못했다고 해서 실패 이건 아니고. 아, 그래. 그냥 그건 아니고. 하나는 대단하다지. 근데 나는 30대가 됐으면 이제는 진짜 도전할 때가 됐다 생각해. 왜냐면 이제 20대 때랑 다르게 돈도 좀 모았고 근데 이제 세상을 좀 알잖아. 이제 거기서 실패하면은 이제 끝나겠지만 역시 다 시작하는 거야. 100세 시대야. 요즘 세상에는 30대가 도전하는 나이라 생각해. 아 맞아 맞아. 20대는 너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아 맞아. 맞아 맞아.
나는 20대가 아까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분야에 딱 발을 디뎠다면 좀 입지를 다질 수 있는 나이대가 30대가 아닐까. 그래서 뭐 누군가는 뭐 가정을 꾸리고 뭐를 하고 이게 그 성공일 수 있지만 그냥 나는 내 커리어를 뭔가 탄탄하게 할 수 있는 그게 나는 30대에서 이루고 싶은 성공이고. 근데 내가 보기에 30대는 근데 우리가 말했던 성공을 진짜 할 수 있는 나이기도 한 것 같아. 아까 말했던 그 터무니없는 것도 운 좋으면 할 수 있는 나이고 그래, 솔직히. 맞지. 근데 이제 좀 현실적으로 보면은 나는 일단 내 주변도 같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같이 놀 친구가 있어야 돼. 연인 말고 다 같이 잘 돼야지 나중에도 편하게 보고 부담 없이. 근데 그게 30대가 아니더라도 지금도 난 느끼는 게 뭐 이미 뭐 뭔가를 나아간 사람도 있고 또 다른 걸 준비하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편안하게 만나는 게 10대만 가능한 것 같아. 맞아 맞아. 20대부터는 정말 너무 달라서 맞아. 정말 모두가 편한 그런 집단은 참 어려운 것 같아. 약간 왜냐면 사람 성세상 어쩔 수 없이 쟤는 저렇게 조금 나보다 더 잘 됐는데 나는 아직도 준비하고 있네 이런 맞아.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준수가 말한 대로 주변인이랑 다 같이 잘 되는 건 일단 40대는 건너뛰고 좀 더 멀리 가서 50대는 어떨 것 같아? 난 솔직히 2, 3, 4, 5 난 다 똑같아. 그냥 적당히 벌고 적당히 저금하고 적당히 즐기고 아프지 말고 대신. 어 그래 나도 건강 섞어. 아 이제 건강 챙겨야 돼. 건강해야 돼. 그래 이제 건강 챙겨야 돼. 나는 근데 항상 어렸을 때부터 생각한 게 내가 50대가 되면 나는 배가 절대 안 났으면 좋겠다. 배? 어, 배가 안 났으면 좋겠어.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아저씨들 이게 배가 막 나오시잖아. 맞아 맞아. 또 50대 되면은 등산복 입어야 되는데 핏 살려면은 배가 안 나, 배가 나오면 안 돼. 예쁜 거 입어야 된다고. 아, 나는 우리 아빠가 그래. 나는 아빠처럼 살고 싶어. 우리 엄마 아빠처럼 되고 싶은 거야. 우리 엄마 아빠 보면은 이제 나 대학 보내고 동생 대학 보낼 만큼도 있고 노후를 내가 부모님이 챙겨드리지 않아도 본인들이 책임질 만큼 그 정도로 해 놓으셨으니까 그게 너무 대단하신 거야. 내가 맞아. 봤을 때는 난 내 50대 뭔가 포기하는 사람이 안 되고 싶어. 세월에 치여서 그때는 모든 걸 다 놓고 싶을지도 모르니까 그런 어른이 안 됐으면 좋겠는 거지 나는. 내 마음의 여유도 그렇고 경제적인 여유도 그렇고 하고 싶은 거를 선뜻 이렇게 나설 수 있게 그런 내 시간이면 좋겠어. 그게 아마 성공이 아닐까. 나는 뭔가 50대 되면 그래도 웬만하면 결혼을 했을 거니까 그때는 뭔가 가족들이랑 내가 다 완전 친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 아빠랑도 술 자주 마신단 말이야. 나도 아래 내가 뭐 있으면은 좀 같이 술도 좀 자주 마시고 이렇게 편했으면 좋겠어. 근데 방금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엄마 아빠들이 이제 우리 엄마 아빠는 50대시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겠다 싶어서 갑자기 생각이 많아졌어. 그들이 지금 원하는 성공들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잖아. 그들을 이뤘을까? 나 그들은 성공이라고 생각할까봐. 맞아. 집 가서 물어봐야겠다. 지금까지 우리 그러면 성공한 삶에 대한 기준을 각자 얘기해봤잖아? 그러면 우리가 과연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기준으로 몇 퍼센트 정도를 달성한 것 같아? 난 살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아까 말했듯이 나는 20대 초반의 그 성공이 나를 약간 좋아해주는 후배들이 있는 거 이거라고 했잖아. 일단 있는 거 같아 내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 입장에서 있는 거 같은데 이제 100세 시대인 만큼 내가 아직 23살밖에 안 됐으니까 달성률은 23% 라고 생각해. 나는 사실 내 성공이라는 기준에 그 길을 아직 명확하게 정하진 않아서 찾아가는 중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뭘 선택했든 간에 후회하지 않고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에 투자를 하고 있는 이 자체가 나는 어느 정도 반은 갔다. 그래도 시작은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나는 한 30% 왜냐면 지금까지 어쨌든 내가 해온 거는 그래도 한 30살까지는 일단은 먹고 살 수 있게 됐어. 근데 내가 좀 걱정되는 거는 이제 내가 30대가 됐을 때 여기서 그냥 너무 안주해서 영원히 지금처럼 살기엔 또 싫단 말이야. 내가 20대 때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처음엔 다들 네가? 약간 이런 반응이었잖아 다들. 이게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진짜? 좀 달라졌잖아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30대도 내가 뭘 하겠다 했을 때 네가? 이 소리를 들어도 30대 한 중후반이 됐을 때는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냈으면 좋겠어. 지금 이 그대로가 아니라. 나는 퍼센티지를 안 쓴 게 그거 같아. 뭔가 아직 내가 이게 뭐가 이렇게 띵 하고 퀘스트가 아직 수락 안 했어. 수락하기 전이라서 아직은 그 창이 안 떴고 어느 순간에 내가 딱 이거를 내가 얼마 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뭐 님 인생 성공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하고 딱 눌렀을 때 그때 뭐 한 70% 나올 수도 있고 20% 나올 수도 있고 이러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나쁘지 않다. 까보기 싫다 아직. 까보기 두렵다. 그러면 성공이란 무엇이다? 다들 뭐라고 생각해?
나는 성공이랑 반반 치킨이다. 왜? 왜냐면 치킨 딱 튀기면은 거기에 양념을 입힐지 간장을 입힐지 아니면 후라이드로 그대로 나갈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가 이만큼 성공할지 아니면 요만큼 성공할지 요만큼 성공할지 모르잖아. 그만큼 우리가 이제 뭐를 입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반반 치킨이다. 나는 성공이란 전자기기다. 굳이 뭘 이걸 따지고 뭐 이것보다는 그래도 이게 이 부분에서 하지 이게 아니라 그냥 제일 좋은 거 그게 아닌가. 낮추면 안 된다. 맞다 맞다. 결국에는 플래그십을 사기 위해 달려가는 거지 중간에 뭐 그러면은 그거는 성공이 아니라 안주일 수 있다. 나는 성공이란 TV다. 왜? 왜냐면 성공이란 건 TV처럼 내 인생의 채널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야. 와. 헐. 내가 여행 채널을 가고 싶으면 여행 채널을 틀고 예능을 틀고 다큐를 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게 진짜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다. 네, 코딱지에서 방구 TV 많이 발전했다. 많이 발전했다. 인간 됐다. 1차원적인 거죠. 문명인 되셨어요. 저는 이제 성공이란 오리다. 오리. 내가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우리가 물 위에 떠 있는 오리를 봤을 때, 즉 약간 성공한 사람을 봤을 때 너무 평온해 보이고 좋아 보이잖아. 근데 그 아래는 수많은 노력이 있었다. 이렇게 발을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근데 저녁에 나온 것 같아. 저녁에 뭐야?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 아, 너무 현실적으로 바꿨구나. 그래서 내 집 마련도 한번 갈게요. 그럼. 성공은 한강 앞 내 집 마련이다. 아파트로. 한강 사랑해.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제 동진님이 마지막으로 인사를 한다. 셀카핀 보시고. 무슨 일이시죠? 말도 안 돼. 와, 근데 기분이 이상하지 않아, 언니? 와, 근데 나는 그래도 꽤나 동진 오빠랑 그래, 같이 언니. 오래 해가지고 한 고향 3년 정도 같이 했고 사실 긴장을 웃고 있어요. 맞아요. 아 노란색 너무 좋다. 잘 웃고 있네.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잘리는 게 아니라 제 발로 나가서 기쁘고요. 와 개찐이다. 진짜 개찐이다. 그리고 그 20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즌 1도 했었고 굉장히 애정이 많이 갔는데 어쨌거나 여기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게 돼서 기쁩니다. 그리고 저를 좋아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 말고 다른 새로운 친구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 개인 이동진의 삶도 SNS로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떠날 때를 알고 떠나는 저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네.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플레이입니다. 네. 하나, 둘, 셋. 이야. 마지막까지 멤버들 잠깐 밖에 나와서 멤버들한테 한마디 하실래요?
그러니까. 지나갔던 사람들 다. 지나갔던 사람들. 맞아. 정리하고 싶으니까 손 쳐서 이렇게. 두 시간 매드무비 찍어야 되는데. 이야. 오빠 올 줄 몰랐네. 그러니까. 우리도 케이크 준비하면서 아 이동태 씨는 안 할 것 같은데. 어우. 이게 지금 뭐예요 그래서? 아 끝까지 분량 뽑아야 되네. 역시 몇 수까지 방송인이야. 이거 우리도 먹고 있어요.